나와! 마랑 브이로그. 새해부터 목을 다쳤지만 이게 2024년 용의 해 아침입니다. 이 정도야 뭐. 자, 팀 작업 시작한다. 2024년을 위하여 일동 경례 출석. 누리야,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 2024년 우리 걸로 만들어. 누리스 앤 코스 킹스 이어. 알았어? 새해가 밝았다구요! 어? 오픈! 내 지금 이게 지러. 아이! 이렇게 지르면 볶음밥이 안 됩니다. 이게 안 섞여요. 물과 간장이 안 섞여! 나의 향수를 건드리는 것은 간장 계란밥밖에 없다. 변함없는 맛. 뭔 말인지 알죠? 아! 아, 뭐게, 아! 야, 야, 너 죽고 싶냐? 야, 야. 제가 이번에 광고를 맡았는데, 스픽이라고 영어 공부, 또 새해 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고, AI는 요새 무슨 뭐 되게 도움 되는 AI들 많아요. 이게 스피킹 연습하는 건데, 근데 스피킹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문법, 그래머를 잘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보면 at, on, to 차이점 알려주세요. 아, 다 나오네. 문제 내주세요. Please put the book. 자, put은 on입니다. Put on, put on이라니까 동사랑 전체 같이 외워야 돼요. Please put the book on the shelf. We're having a party on Saturday고요. She is moving. Moving to, move to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는 무조건 동사랑 같이 외워야 돼. Please put the book on the shelf. We're having a party on Saturday. She is moving to a new apartment next month. 하하! 네, 자, 맞았다고 얘기 나오네요. 야, 요새 진짜 세상이 좋아진 게 이것뿐만 아니라 프리토킹도 가능하고 그 역할 분담도 되는데 올해 영어를 배우실 분은 꼭 스픽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세요. 진짜 좋습니다. 문제도 많고 잘 알려줘. 그 즉각, 즉각. 원래 독학할 때는 이거 바로바로 물어본 사람 없기 때문에 내가 선생님들 필요하잖아. 그냥 바로바로 알려주니까. 자, 그리고 24시간 언제든 24 hours 365 days 언제든지 자다 일어나가 자다 일어나서 해도 되고 똥 싸다 해도 되고 밥 먹다 해도 되고 야! Yeah!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 투터가 될 수 있는 스픽 강추. 자, 새해를 맞이해서 과연 마랑의 근본 초심 이맘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아! 젊은 나는 무엇을 했는가? 2020년으로 돌아갑시다. 구독자 24시간 합수. 야, 이거 조회수 많이 나왔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부탁드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모델 활동하고 있고. 네. Are you a model? 오케이. 형, 왜 이때가 더 늙어 보이냐? 지금은 회춘한 것처럼 보이고? 아니야? 야, 머리 똑바로 안 해! 씨! 머리는 왜 길렀어? 밥이 맛있네. 안전 계란밥 먹는구나. 50초 지났습니다. 태권도! 행위예술! 아! 열심히 살았네요. 내가 진짜 한 소리 할랬는데 진짜 저 열심히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살아서 제가 지금의 여기로 온 거다.
이 저 친구의 열정과 저 친구의 어떤 그런 추진력이 없었으면 난 이 자리에 못 앉는다. 무슨 얘기냐? 2024년 진짜 마랑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제 컨텐츠 바로 진행할게요. 우리야. 어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래 너도 받아. 야 이거 어디로 오라는 보물치도 아니냐 이거? 여기로 오라는데 여기? 여기들 다 숨어 있었구만. 야 너 되게 유명하더라. 너 쌈 잘하는 닭이라면서? 쌈닭이라면서? 너 뭐 파먹어? 어 얘도 처음 본 애들인데 이 가족이냐? 와 근데 너는 진짜 너 벤치 한 60 드냐? 자 우리 2024년 청룡의 해를 위해서 자 그냥 따르겠습니다. 자 받아 오케이 좋다 그렇지. 자 원샷 벌써 취해가지고 이씨 정신 차려. 노량 봤습니까? 노량? 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진짜 김윤석 배우님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제네럴 리 정말 가슴 아픈 하지만 자랑스러운 그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나 왜냐면 사실 알잖아요. 노량은 마지막 이순신 장군님이 전사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전투예요. 되게 유명한 대사잖아요. 적에게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어떻게 마지막 그 대사를 어떻게 연출할까 했는데 그 부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 그럼 그 뭐야 물어봅시다. 아 이거 기능이 있다. 야 이거 물어봐. 기다려봐. 야 이거 합시다. 화려한 영화 날 영화를 보고 있는데 오늘 여친이 너무 예쁜 상황. What? 지금 노량을 보고 있는데 이씨 시작. Wow, you look absolutely stunning today. That dress suits you so well. Aha, I know, I'm handsome. But we need to focus watching General Sun Shin movie, okay? Do you know General Sun Shin Lee? Yes, I've heard of General Sun Shin Lee. He was a legendary Korean admiral wh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naval warfare during the Joseon Dynasty. So... Do you remember what is the last word before his death? Tell me. You tell me, girl. I believe the last word General Sun Shin Lee said before his death was win. Hey, what did you say? Win? No. Girl, remember this. He said, don't let them know of my death. You got that? You better get that. Huh? I apologize for the mistake. You are correct. General Sun Shin Lee's last words were, don't let them know of my death. Bury me secretly. Thank you for the correction. 아 여기 다 나오네요. 아 이렇게 야 좋아졌다. 이렇게 지금 복습할 거랑 뭐 이런 다 주는구나. 오케이. 야 이거 많이 좋아졌네. 세상. 자 우리 테크놀로지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위해서 우리 완접하자. 에너지 아이의 기능이 설정되었습니다. 야 너. 야, 너 배워!
쿠쿠야. 온수 가열을 시작합니다. 너 조심하세요. 맨날 온수 냉수 온수 냉수 온수 냉수 이거밖에 몰라. 아, 쿠쿠가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거. 시간이 초과되어. 엄마! 작정이 취소되었습니다. 말 자꾸 요새 무슨 컴퓨터를 달구고 있는 무슨 주제라고 하던데 시베리아 호랑이랑 무슨 맹견 아홉 마리 붙으면 누가 이기냐? 제가 아무리 그 여러분들 그 뭐야 예전 나 태국 갔을 때 그 브이로그 보면 제가 호랑이 직접 가까이서 봤어요. 딱 그냥 보는 쪽으로 느껴. 우리 인간 지능 있는 인간이죠. 딱 보면 직감해요. 안 돼. 아, 안 되는구나.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그 막 조건들 막 붙여. 아 옛날에 이런 거 있었어. 인간 100명 대 아 뭐 동현이 형님 뭐 추성훈 형님 뭐 정창성 형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UFC 뭐 탑에 이 탑 10 열 사람이랑 호랑이랑 같은 그 케이지 안에 싸우는데 이런 조건을 붙여요. 단 겁이 없음. 단 두려움이 없이 막 덤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쌍에서만 싸워본 사람이야. 내 쌍에서만 전적을 쌓은 사람들이야. 실제로 나오면 그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봐봐. Let's go, baby, let's go. We got this. This is my house. This is my house. This is my house. Come on, come on, tiger, let's go. 하나 딱 맞아. 아! 앞에 쓰러지면 뒤에 내가 막 쫓아가다. 우! 아! 문 열어! 문 열어! 아! 문 열어! 아! 아! 나와! 문 닫아서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막 야, 문 열어! 아, 야, 문 열어! 어! 야, 문 열어! 문 열어! 제발! 아, 제발! 못 이겨. 깽깽 소리 들리는 순간 바로 이렇게 처음에 여기 우리 강아지들도 맹견 많지. 푸드도 있고 막 마티즈도 있고 얘를 막 가다가 앞에 있는 애가 딱 이렇게 아막 옆에 애가 이런다니까요?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축구 맞아 아니야? 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논란이 아직도 논란이다 하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서도 다 할 거예요 아마. 어디 있어? 야 친구 수다 떨기. 진짜 이거 Hey, how are you doing? What's been going on in your life lately? Yo, listen, baby. Hey, how you doing, son? Hey, listen, baby. Do you think like 100 men can fight tiger and then we can win? You tell me. 하하,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Well, tigers are incredibly powerful and skilled predators. Right. So it would be quite challenging for even a large group of men to defeat one. So, you agree or disagree? Yeah, I agree. Tigers are strong and agile, so it would be tough for even 100 men to win against one. I think you're smart one, baby. 말씀 들었죠? AI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Do you know Horse King? Haha, thank you for your kind words. As for the Horse King, are you referring to a specific horse or a character from a story? No, he's a YouTuber from Korea. Ah, I see. I'm not familiar with the specific YouTuber you mentioned. What kind of content does the Horse King create? 이렇게! 이렇게! He makes contents about sport and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woman. 사귀자고 고백을 한 여자친구. 와, 이거 근데 진짜 이거 해야 돼. 인싸로 알죠? 인싸 나한테 결혼하자고 지금 막 지금 4개, 5개, 6개, 7개, 10개. 야! 밥 먹으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Hi, there's something I've been meaning to tell you. I really like you and was wondering if you'd like to be in a relationship with me. I'm sorry, but who are you?
Oh, I'm sorry. I'm your friend. We've known each other for a while now. Is everything okay? Yes, I'm okay. Oh, so we've been a friend for a while. All right, I have a question. Why you like me? Huh? Why you like me? I appreciate your kindness, sense of humor, and how you always listen and support me. I feel a strong connection with you. That's why I like you. You know, telling you the truth, there are a lot of girls who love me. You're not the only one. I'm sorry. I'm sorry, girl, but I have to tell you the truth. I think you deserve to know the truth. I'm so sorry, girl. I'm sorry. I mean it. That's okay. I understand. It's important to be honest. Is there something else you'd like to talk about? No, I mean, you're the one who's asking me to go out, right? Yes, I did ask you to go out. But it's okay if you're not interested. Is there something else on your mind? No, wait. No, hey, girl, listen, I didn't mean it. I'm just saying, like, I was being honest, you know. You can go out. You can go out. I appreciate your honesty, but it's important to be clear about your feelings. If you're not interested, it's completely okay. Let's just continue being friends, all right? No, we can be more than friends, you know, we've been, hanging out for a while, right? And then, I think, you know, we have, like, similar hobby, and, you know, we have a lot of, you know, truck. You know, you wanna watch a movie? With me? I value our friendship and would like to keep it that way. Let's continue enjoying our time together as friends, okay? No. I mean, you can be more than friends, you know? A new movie called 노량 came out, so you wanna watch? You wanna watch, right? I appreciate your enthusiasm, but I'd like to keep our relationship as friends. Let's find another activity we can enjoy together. Maybe something we both have a keen interest in. What's your name? Sorry, I've been drinking since I'm drunk. What was your name? It's all right. My name is. It's important to take care of yourself and drink responsibly. Is there anything I can do to help you right now? I've been watching you, and then, I really think, you and I are, you know, similar. You know, I think, we can make it out. You know? Because you like me. You know, I kind of like you, so, let's make it happen. Okay? I appreciate your feelings, but I think it's best for us to remain friends. Let's continue to support and enjoy each other's company as friends. You know what? Sorry, but there's no friends between man and woman. Alright? So you can go ahead. Seriously? There's no friends between man and woman. Huh? What do you think? Huh? I respect your opinion, but I believe that genuine friendships can exist between men and women. It's about mutual respect and understanding. Oh, really? You wanna come to my house and, you know, see my dog? You wanna pet my dog? I have dog. His name is Mishik. Hey, Mishik, say hi. Say hi to my friends. Hi. You wanna come over?
to my house?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but I think it's best if we stick to being friends. Maybe we can plan a group hangout sometime with our other friends. Are you mad? No, I'm not mad. I understand that you may feel disappointed, but it's important to respect each other's feelings and boundaries. Let's continue being friends, okay? You know, I've been lonely and, you know, you know, it's, it might be the first time I tell you this, but, like, I've been, like, you know, in very hard situation, and I think I need somebody, and I think I need someone, like you, who can listen to me, you know, with a genuine... I'm here for you as a friend, ready to listen and support you. You're not alone, and we can get through this together. I mean, girl, you don't understand me. I think, I mean, what am I talking? What am I saying? Alright. I'm gonna tell you once. I think I love you. Yeah, I've been watching you. I mean, like, I think, you know, I think this is love. I appreciate your honesty, but I still believe it's best for us to remain friends. Let's continue to support each other and cherish our friendship. I have a lot of girls! You can't go! I have a lot of girls, you know? DMing me!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아 진짜 아니라니까? 아니 아빠 진지하게 한 게 아니야. 이거 광고야. 이거 광고예요. 잘 만들었다. 광고야. 아니 진짜 아빠 진심이 아니야. 아니 아빠 진심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시각에서 얘기한 거지. 저는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광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해봤거든요? 진짜 재밌네. 재밌고 좋아요. 왜냐면 지금 이런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고쳐지거든요. 문법이나 이런 이제 서제시션 뭐 이런 표현들이 딱 나오고 우리 스픽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마랑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혜택을 또 준비했다고 하니 여러분들 혜택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안 취했고 저는 진짜로 이렇게 안 해요. 자,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2024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See you later! 헤어지자고 말하던 그대 아무도 모른다는 건 그댈 사랑했었지 그대가 떠나간 그날 그대가 떠나간 그달 나의 사랑 보면 사랑했었지 너를 기다렸었지 그대 다시 떠나가지 말아요 그대 다시 기다리면 난 너무 초라해져요 그대 다시 떠나간단 말해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대를 사랑할게요 아무도 모른다지만
그대를 떠나가는 저 마음을 아무 말이 없어도 그대 떠나지 마. 아무것도 떠나가지 마. 그대 다시 떠나간다 말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난 너를 사랑하게 되겠지만 나를 다시 찾지 말아요. 이제 다시 그대 곁에 아무도 없게 될 테니